시간을 때우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까는 많이 앉아계시더니 많이 나가셨네요. 특히 앞줄에 계신 어른들은 다 나가셨는데 우리 전 국무총리님 모습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은 그저 백담사에서 하는 그 한용운 선생 행사에도 많이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회 대상 심사도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상을 줄 것인가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 이제 그 정치가 뭐 관료 학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시고 부드럽고 이렇게 많이 보듬어 주시고 그런 걸 보이셔서 이렇게 건강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환영받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분수님도 보니까 상당하시네요. 키는 좀 작으시지만 키는 뭐 나도 작으니까 어쨌든 말씀 잘하시고 우리 저 보좌 선생에 대한 이해가 사랑이 정모의 정이 참 기쁘셔서 아 이 진짜 그 생것 진천 사오용인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천 여기가 저기 그 지상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직원들하고 지상대 보러 왔는데 또 여러 번 또 지나갔고 또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주에서 대학에서 했는데 오늘은 진천에서 해서 또 좋네요. 제가 이제 이 저기 방송대를 가끔 갑니다. 시인협회 관계되는 방송대 뭐 본선은 뭐 제가 회장이 아니니까 못했고 뭐 예선은 천안이나 대전 이쪽 선으로 가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또 이제 단독 신앙성대도 보고 그러는데 이 대회는 진짜 후원이 많다는 데 대해서 놀랍니다. 아, 보훈처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고 그런 걸 보면 이 보좌 선생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원래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 뭐 글만 썼지 이런 그 역사나 이런 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만주를 세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가보니까 이 보좌 선생님의 이상수 선생님에 대한 그 위상이 국내에서 가지고 만주에 가니까 굉장히 높으세요. 윤동수 선생님 다녔던 대성학교 그 윤동수 10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 양반이 제일 위에 계세요. 제일 위에 계시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시지 못하고 모르고 이런 것들이 소구스럽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천에서 잘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또 이런 그 아름다운 뜻을 신앙송대로 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은 그저 앞에 지정시를 지정하는 그 말씀 그것을 지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른 데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전국에서 오셨는데 전국에 오신 분들에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앙송 들어봤습니다. 저도 뭐 낭송가 아니니까 그 시세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전에 그 저기 최실화가 낭송하는 것이 제일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만 가지고서 살살살살살 하는 그런 낭송이 싫었어요. 우리 시인들은 그렇게 낭송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인희 낭송도 별로였어요. 그게 그냥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하지. 그 시라는 것은 이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낭송가들이 이제 뱃씹으로 읽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뱃씹으로 읽는 분한테 저주를 들었을 것 같아. 예쁜 목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뱃씹으로 이렇게. 저는 선생을 46년, 43년 했고, 시성은 지금 한 47년, 했는데, 선생할 때는 낮에는 학교 선생했지만 집에 와서는 일단 발 닦고 손 닦고 얼굴 닦고서 그 대청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건 말건 나는 큰 소리로 시를 읽었습니다. 시 쓰는 사람들도 시를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입말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글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입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래 시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시를 고르시는데도 보면 입말로 된 시를 고르신 분들은 일단 소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으로 쓴 시는 외우기도 좋고 이렇게 낭송할 때도 뜨거운 마음이 드는데 머리로 쓴 시는 뭐 그런 게잘안 온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낭송가 얘기예요. 낭송하시는 분들이 낭송가들은 거기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옳게 가는 길이 아닌가. 일단은 말이잖아요. 입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부족하니까 묶어두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뭐다 하는데 옛날 녹음기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글자로 만들어서 글자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걸 다시 입말로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입말인데 그 다음에 글자말로 들어가서 굳어졌다가 간직했다가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공과 선생님들은 시인들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진 그런 그 시를 굳어진 시를 화석과 같은 시를 이거를 꺼내서 다시 입말로 바꾸는 분들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신앙송가들한테 신세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독자와 시인과 중간에 신앙송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도 신세를 지고 시인들도 신세를 지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일단은 이 신앙송이 잘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거에는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공주에서도 불꽃 전국 신앙송대회를 합니다. 여기 회장이 와 계신데 몇 명이나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200명 들어왔다니까 좀 기가 좀 저긴데 여기 주관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200명을 다 심사했으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애쓰셨고요. 진천이 훌륭하시고 또 오늘 신앙송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역시 200명 속에서 이렇게 골라서 그런지 한분한 분이 다 주옥 같고 훌륭하십니다. 일단은 중국이 세계에서 지금 큰 소리 치는 것도 사람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니까 뭐 목소리도 크고 뭐 무력도 크고 그중에 고르다 보니까 이쁜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서커스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영어 배워도 대단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천이 신앙송으로 잘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그만 끝낼까요? 아직 안 됐죠? 그렇죠. 끝내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네. 비단강임은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100년을 가는 사람 목숨이 어디 있으며 50년을 가는 사람 사랑이 어디 있으랴?
오늘도 나는 강가를 지나며 드디어